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서비스업인데요. 근데 소분류로 하면 인터넷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가 속해 있는 업종인데 일단 고점 대비 낙폭이 가대한 관계로 현재 이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국내 이제 현황과 주요 포인트 말씀드린다면 국내 대표적 인터넷 기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대부분인데요. 플랫폼 사업은 크게 불려보면 디지털 광고 그리고 전자상 거래인 이커머스 그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인 웹툰이 주요 카테고리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디지털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커머스와 웹툰은 자체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 성장을 유발하는 트래픽 증가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주가 흐름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아 해서 크게 상승했던 업종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역시도 한 32.6% 하락했는데 대표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는 평균적으로 올해 한 36% 하락해서 지수 대비 부진한 흐름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성장주의 그런 멀티플이 하락하면서 기업 가치가 감소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한 규제가 좀 나타나면서 글로벌 성장주 하락도 나타났는데 이에 하락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팬데믹 당시에는 크게 성장했던 온라인 시장이 향후엔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기간 주가가 급락한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지금 많이 빠진 시장에서 성장주를 매수할 여력이 없는 것이 주가 급락의 실제 원인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일 배송 아니면 새벽 배송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의 거래 대금 점유율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베이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높은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높은 매출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선물하기 또는 고가 상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도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듯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은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3년 뒤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이는 웹툰 같은 그런 글로벌 콘텐츠 매출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하방이 지금 지수가 좀 유지되면서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지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세장에서의 반등의 주역이 아무래도 낙폭 과대한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굿모닝 세븐에서 약 3주 전쯤에 성장주 만약에 낙폭이 과대되면 그때는 매수 시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듣고 왔고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 업종 자체로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플랫폼 관련 종목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두 가지 기업이 생각이 나는데 네이버, 카카오 그중에 종목이 있는 건가요? 네.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두 종목 다 지금 낙폭 가대가 똑같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대중적으로 좀 더 지금 컨센서스가 조금 더 좋다고 여겨지고 있는 네이버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국내 국내 검색 포털인 네이버를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시가총액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1위 업체인데요. 주가는 작년 7월에 46만 5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6월 24일 고점 뒤 한 50% 이상 하락한 최저가를 찍었는데요.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에는 지금 약간 바닥다지기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로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업종의 지수가 하락하는 원인과 거의 대동소이한다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온라인 시장 성장 둔화로 광고 부분과 커머스 부분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었고요. 여기에 비용과 관련해서는 웹툰과 커머스의 해외 진출과 메타버스 투자 그리고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에 따라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수익성이 이제 개선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에 크게 늘어난 신규 채용은 하반기부터는 신규 채용률 감소가 나타날 것이고 이와 함께 마케팅 비용 증가율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수익성 개선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매출단에서도 보면 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광고를 그런 동영상 광고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면서 광고 상품 고도화를 통한 광고 가격 상승 전략으로 매출 성장도 동시에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현재 주가가 역사적 최하단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 중이라는 것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기준으로 1.6배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상장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PER로는 26배 정도 되는데 코로나 발생 시기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올해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기간이 5월 이후에는 순매수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한 973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같은 기간 2,618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게 좀 공매도가 좀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연관해서 좀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쇼커버링성 매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그 30주간 이동평균선까지 괴리가 있어서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하락시마다 반등할 때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0주간 이동평균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30주간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28만 원을 목표가로 정하고 손절가는 2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